아주 그 쾌청한 갈라지인데,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고구마 줄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제가 그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고구마, 대박난 고구마 두 가지 소개해드렸죠. 저쪽 가에는 호박 고구마,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당근 고구마. 자,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고구마 줄기들이 이제 이렇게 또 생산이 되었죠. 저기 보면 이제 울타리에도 이렇게 엉켜서 올라갔다가 잘라버려 놓으니까 이제 마르고 있죠. 그러면 이러한 그 고구마 줄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? 뭐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바싹 말리세요. 요즘 같은 햇볕 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뒤집어가면서 말리면 아주 바싹 마릅니다. 그러면 요거를 짝두로 썰어서 퇴비를 만드세요. 이 고구마 줄기도 상당히 좋은 그 퇴비 재료가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기들이 마르면 뿌리하고 이렇게 딱딱해지죠. 퇴비 재료는 이렇게 말라서 딱딱해지는 재료가 퇴비 재료가 좋은 겁니다. 즉 탄소 성분이 많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말라야 탄소 성분만 남게 되겠죠. 수분은 필요가 없으니까. 그래서 퇴비는 이 탄소와 질소를 가지고 만드는데, 질소는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먹이로 하고, 이 탄소 재료들이 이제 부서져서 나중에 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를 절대로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그러지 마시고, 수고스럽지만 짝두로 좀한 5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서 겨울 동안에 퇴비 만들어 놓으면 내년 고구마 밭에 이보다 더 좋은 퇴비가 없겠죠. 왜? 고구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던 재료들이 이 줄기 안에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다시 부속시켜서 고구마 밭으로 넣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퇴비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텃밭 농부가 강조하는 것은 이 고구마 줄기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짝두 구해서 썰어서 퇴비 만들어 가지고 토양에 다시 넣어주는 순환 농법을 통해서 더 좋은 토양을 만들고 더 건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.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. 이 고구마 줄기를 이용해서 퇴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도 한 2년 전에 올려놓은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이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퇴비 만드는 영상을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르고 나면 그때 그냥 이 밭에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. 퇴비장을 따로 안 해도 겨울철에 퇴비 만들어내면 되니까요. 자,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고구마 줄기를 버리지 말고 퇴비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